예비 창업자를 위한 방송 2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2일자로 정부 정책 지원 자금이 예산이 집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년들 취업도 워낙 어렵고 하니까 정부에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소상공인이 맞는지, 그리고 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먼저 확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신용보증보험재단으로 심사를 또 넣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얼마까지 대출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 두 군데를 들러야 되고요. 바로 가서 신청하고 또 후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추워. 정책 자금 지원 대상자인 건 확인은 끝났고요. 이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실제로 대출 얼마 나올지 심사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입구가 어디 있고? 경기 신용보증재단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다 끝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만 40세가 되질 않아서 다행히 가장 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청년 창업 지원 대출로 신청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1. 첫 번째, 가족 대출을 써라. 경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정책 자금 지원 대상자인지 내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럼 그 확인서를 주거든요. 그 확인서를 가지고 대표자분이 직접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 증명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그 다음에 창업자를 위한 그 e-learning 교육, 그 반드시 12시간 이상 수료하신 그 내용 수료증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방문을 하시면 거기 담당자가 이제 안내를 해줄 거예요.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가서 신용보증 신청 요청서에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상담을 받고 계시는 그 시중은행에 가셔가지고 관련 서류를 보여주시면 은행에서 이제, 아, 이 사람한테 이 정부 정책 지원 자금을 이제 대출을 우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또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은행 직인이 찍힌 그 서류를 다시 들고 신용보증재단에 이제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또 추가로 발생하는 서류가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어떤 뭐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월세를 꼬박꼬박 안 밀리고 잘 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기록,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증명으로 그 매출 기록 증명원 같은 것들, 사업을 운영한 지 좀 오래되시는 분들은 이제 부가세 신고하신 내역이면 충분하고요.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장의 어떤 장부 있죠. 사업자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 통장의 어떤 거래 내역들, 이제 메인 매출이 이제 기록이 있겠죠. 이제 그런 서류들을 또 추가로 준비를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이제 신청을 넣으시면 담당자가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실사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실사가 끝이 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에 대한 어떤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그럼 그 보증을 믿고, 한마디로 경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믿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변동금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 자금 지원 대출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2.6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실행하는 당일날 대출 금액의 총 1%에 달하는 비용을 이제 수수료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출 금액은 사업을 운영한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이제 현재 1년차이기 때문에 1년차는 맥시멈 3,500만원까지, 그리고 2년차부터 총 5년차까지 책정을 해주는데 연차별로 한 1,000만원 정도씩 증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500, 4,500, 5,500, 6,500, 마지막 맥스가 7,000만원까지입니다. 대출 기한이 총 5년을 주는데 그 중에 앞에 2년 동안, 초기 2년 동안은 거치기간이라고 해서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3년 차부터 원금하고 같이 갚아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초기 2년 동안은 좀 부담이 덜해요. 월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약 7만 한 8천 원 정도 됩니다. 2년 차가 지나서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원금까지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생각보다 꽤 셉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마다 원금을 반드시 갚아두기를 권장을 합니다. 요 거치 기간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자 부담이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성하고 활동적으로 이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때 이제 수익도 꽤 될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이 내 수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빚져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빚을 다 까낼 때까지는 내 인건비는 진짜 그냥 최저임금 한 140만원, 150만원 그냥 정말 내 한 달 생활비 딱 그것만 딱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돈은 모두 다 원금을 갚는 데 쓰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달에 좀 장사 잘 돼서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그건 적금도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빚부터 갚아두세요. 왜냐면 그래야 혹시라도 내가 좀 사업이 잘 안 풀렸을 때 어떤 추가 회복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다 아주 대박나는 그런 2019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포부상TV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좋은 제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스마트 스토어도 좀 자주 와주시고 홈페이지도 아직 다 100% 만들지도 못했어요. 지금 계속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중인데 1인 기업입니다. 영세합니다. 구독자가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